일리노이가 끝나고 미시시피 강을 건너서 아이오와로 들어갑니다. 여기는 아이오와주하고 일리노이의 경계, 동쪽의 경계 지점인 미시시피 강입니다. 아이오와의 인터스테이트 80번의 길이는 306마일입니다. 미국에서 두 번째로 긴 강, 미시시피 강입니다. 아이오와는 이제 서쪽에는 미주리 강이 네브라스카하고 경계를 이루고요. 여기 미시시피 강은 동쪽에 이제 미시시피 강은 일리노이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. 일리노이의 평탄한 지형을 끝나고 이제 아이오와는 이 중부로 가면서 약간 오르막내리막이 있는 약간 언덕이 있는 이제 좀 그런 주입니다. 약간 그 표면이 좀 찌그러졌어요. 울퉁불퉁 구간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. 여기는 인터스테이트 80번 아이오와입니다. 오늘 하루 해가 또 지고 있습니다. 지금 시간은 7시, 현재 시간은 7시 10분이고요.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.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트럭스탑에서 기름 넣었는데 밖에 나갔는데 추워져가지고 다시 긴팔 갈아입고 나가서 주유를 하고 왔습니다. 지금 현재 기온은 17도입니다.